안녕하세요, 드림지게차입니다. 오늘 영상은 아주 간단한 영상입니다. 타일 본드와 시멘트 세팔레트 하차하는 거거든요. 이거 뭐 하차는 별거 없습니다. 뭐 굉장히 간단하죠. 짐도 위험하지 않고요. 근데 일단 하차 영상이 끝난 후 나중에 보면은 이 팔레트를 다시 그 현관 안으로 넣어달라고 하시거든요. 잠시만 조심하지 않으면은 사고를 칠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. 하차 영상은 3배속으로 빠르게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. 오늘 요거 세 팔레트하고 레미탈 두 팔레트가 있는데 레미탈 뭐 하차하는 거는 뭐 녹화 안 했습니다. 이 집은 랩도 잘 감겨 있고 땅도 평지니까 크게 위험은 없죠. 이 현장은 꽤 여러 번 왔던 것 같아요. 벽돌이 최고 많이 왔었죠. 이제 마지막 팔레트입니다. 그래봤자 뭐 다 해봤자 세 개니까요. 이렇게 세 팔레트 하차해 놓고 레미탈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요 세 팔레트를 다시 그 현관 위로 올려 달라고 하시더군요. 그래서 팔레트를 현관으로 옮기러 다시 가고 있습니다. 이때 조금만 신경 쓰면은 그냥 무사히 끝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. 그런데 말입니다. 물론 저는 이 현장에선 아무 일이 없었지만 아주 오래전에 비슷한 일을 한번 겪은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지금 그런 실수를 다시 되풀이하지는 않고 있습니다. 이걸 한 팔레트씩 저 현관 속으로 넣어야 되는데 현관 바닥이 그 대리석으로 되어 있거든요. 그 대리석에 어떤 합판 같은 걸로 이렇게 보양을 해놨으면은 크게 신경 쓸 일은 없거든요. 지금 보시면 대리석 이 시작 부분은 되게 얇아요. 지게차가 밟으면 깨질 수가 있습니다. 앞에 봐주시는 분은 그것까지 못 보고 있어요, 현재. 그리고 이 대리석에 아무것도 안 깔려 있죠. 보양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. 그럴 때는요 바닥에 팔레트를 놓고 절대로 밀어서는 안 됩니다. 사용자분들은 이게 더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그게 들어가다가 잘못하면은 대리석이 깨지거나 기스가 날 수 있어요. 여기서 내려놓고 발을 빼서 밀어봤자 불과 몇십 센치거든요. 지금 또 밀어달라 그러시는데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대리석도 밟으면 깨진다고 했거든요. 현재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. 저 대리석이 깨지거나 금이 가면은 상당히 난감한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.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. 저 사용자분이 자꾸 들어오라 그래서 조금 들어갔다가 입구에 타일이 조금 깨졌어요. 아주 아차한 순간이었죠. 근데 막상 그게 깨지고 나니까 어디서 다른 주인이 나타나더니 그 깨놨다고 물어내라는 거예요. 그 팔레트를 왜 바닥에다 놓고 밀었냐는 거죠. 그래서 저가 어떤 분이 이걸 시켰다 그랬는데 그분이 그냥 용역하시는 분이었어요. 그분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. 무척 억울해갖고 이거 못 물어준다고 했더니 경찰을 부른 겁니다.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경찰분의 판단은 내 지게차가 시동을 켰냐 안 켰냐더라고요. 물론 뭐 이런저런 뭐 설전이 오고 한 끝에 제가 10만 원인가 물어주고 그냥 끝냈습니다. 물론 지게차금 따로 받았죠.
여기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. 내가 옳든 그르든 억울하든 안 억울하든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마세요. 이런 상황에서 뭐 몇십 센치 더 안으로 집어넣나 밖에 있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? 저 사용자분을 잘 설득을 해갖고 들어가는 데까지만 들어가세요. 보통 일반 사람들은 또 공사하는 사람이라도 이 지게차가 저 대리석을 밟았을 때 깨질 거라는 건 예상을 못해요. 물론 재수 좋아서 안 깨질 수도 있지만 밟았을 때 아주 엿가락처럼 쉽게 깨지는 수가 있거든요. 그럼 그런 상황을 아예 안 만드시는 게 더 나아요. 또한 보양이 안 된 바닥에다가 파레트를 놓고 뭐 몇십 센치 더 밀어준다고 하다가 그 대리석이 깨지거나 또 기스가 났을 때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. 그 지게차 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그 위험 요소를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. 여기도 더 들어가서도 될까 안 될 것인가를. 앞에서 신호해 준다 그래서 무작정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. 절대로 다 책임지셔야 돼요. 괜히 억울한 일이 생겨갖고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는 스스로 위험을 찾아내고 사용자분에게 정확히 설명을 해서 더 이상 무리한 욕을 안 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. 내가 잘했든 못했든 괜히 그 바쁜데 그런 일에 얽혀갖고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. 잠깐의 짧은 영상이었지만 저 놓치기 되게 쉽습니다. 뭐 물론 그런 일을 겪어보신 분은 절대로 그럴 리 없겠지만 안 겪어보신 분은 쉽게 놓칠 수도 있어요. 이런 일은 지게차를 수십 년을 했든 오늘부터 시작을 했든 똑같아요. 당하는 거는 이 간단한 일이었지만 스스로 그런 위험적인 요소를 찾아내 갖고 그거를 중지시켜야 된다는 거죠. 사소한 일이었지만 중요한 상황입니다. 그리고 흔히 많이 하는 일인데 다만 문제가 안 생겼을 뿐이죠. 언제든지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앞으로도 모두들 안전운전 하시고 무사고 2019년 됩시다. 감사합니다.